죽으면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걸 벗고 돌려야 돼. 저, 아, 노래 벗고 벗어요. 무슨 벗은 배가 나와가지고.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아, 이거 정말 떨립니다. 이 참 서경석 TV에 이 누님을 또 모실 수 있다. 아이고. 어머, 안녕하세요. 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 우리 저 김현자 선배님은 정말 까마득한 대선배신데도 저 언제 뵀어요? 예? 여기 말고 오다가다 이제 로또 말고 로또 말고 오다가다 이제 많이. 근데 저는 네. 항상 텔레비전 뵀어요. 저는 자주 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로또에서 처음 뵌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뵌 것 같은데 93년에 어디 계셨어요? 아, 일본이죠. 98년부터 2008년까지 나 20년 동안 굉장히 입체를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 안 왔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수은등 들으면서 공부했거든요. 수은등을 이제 수은등이 아세요? 형광등이라고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36년 전 노래예요 그게. 아 그래요? 그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때 형광등 대신에 수은등으로 제가 수은등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우리 누님 항상 뵈면은 참 소녀 같으시고. 아니 그러면 2008년에까지 일본에 계셨으면 네. 한국에는 언제 다시? 2009년부터 그러니까 그게 그때 10분 내로 10분 내로로 오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10분 내로 나나나나나나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그 마이크가 언제 내려가는 거죠? 딱 한 가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저도 모르게. 아, 그 필대로 하시는 거. 네, 저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목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 서경석 씨도 라디오를 하시다 보면 큰 소리 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뒤로 빠지죠.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줄이질 못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끼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아무튼 우리 저 이렇게 뵙게 됐어. 아유 지금 아니, 보셨죠? 진짜 천천히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저 눈물 날라 그러는데. 아니 무슨 네. 말씀을 항상 네. 항상 너무 잘하셔서 한번 뵙고 아유, 싶었는데. 아니, 후배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따뜻하게 해주세요. 말씀도. 후배세요? 이런 이제 코미디도 가끔 이렇게 하시고. 예.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뭐 예.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 무슨 저 서경석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참 목표가 네. 김현자 선배님 같은 연예인으로 세월을 맞이하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왜냐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항공스러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차가 이렇게 쌓이시고 내공이 있으신데도 항상 겸손하시고 소녀 같은 마음으로 후배들을 대해주시고 스태프들한테도 거의 바닥 마이크 내리듯이 고개를 완전 끄집어 내.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서는 절대 노래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겸손함을 닮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네, 이 참 길게 이렇게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네요.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예! 오늘은 되게 얌전하게 입으셨지만 네, 평상 입었죠. 네. 네. 보통 때는 막 그 예? 블링블링한 거 네, 네. 그게 4,500만 원 4,500만 원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거의 이제 350에서 뭐 300 300에서 500 사이. 예, 저는 근데 이상하게 얌전한 옷이 안 어울려요. 아니 지금 잘 어울리시 그러니까, 잘 어울리시는데 진짜 이건 평상복인데 이대로 제가 무대 가면은 지금 사실 의상은 약간 뭐랄까 그 네, 얌전하죠. 적금 들어야 될 새마을금고 몇 벌 가지고 계세요? 글쎄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300벌 세어보진 않은데 근데 제가요 300이면 거의 대한민국 트롯의 여왕으로부터 듣는 무반주 라이브 짧게 이어가기. 알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뵙고 갈까요? 아유 집에 가셔야 수은등 가겠습니다. 네네 내가 하는 거야? 예,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그럼 해볼까요? 자. 네, 네. 이 떨리네요. 이 원곡 가수 앞에 서니까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순둥 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 있어 거닐다 이 길을 서성입니다. 아,
야, 그 마지막 다 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없어요. 아, 그냥 필대로. 네, 필대로. 진짜 진정한 고수십니다. 이만기 형 그 씨름할 때 아, 네. 노래 부르셨잖아요. 네, 씨름의 노래. 정녕 만세, 백고 만세, 천하장사만 만세. 이야! 그대로 이만기 선수. 네. 야, 이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제 운명을 바꿔놓은 노래인데요. 일본에 NHK 홍백전에서도 이거? 이 노래를 제가 한복 입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 꿈을 이룬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거 기사로 받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네.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일본의 네. NHK 홍백전을 제가 한복을 입고 나가고 싶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한복을 입고 불렀습니다. 대단한 너무 분이 너무 좋았어요. 바로 그 국민을 모이게 네. 했던 바로 네. 그 노래. 네. 모이자 모이자 아침에 나라에서 모이자 모이자 우리 함께 달리자. 야, 제가 이렇게 소리를 얹고 싶어도 버릴까봐 제가. 그 노래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미련 없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 진정인가요? 그래서 진정인가요에서 제가 가장 그 가슴에 애린 부분이 그 중간 부분. 네. 바닷가가 죽어만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았을 때 눈물 짓던 경석 씨라면 아. 근데 정말 재밌어요. 잊으려도 트로트는 정말 매력이 빠지면 못 빠져나가요. 아, 진짜 못 빠져요. 미칠 것 같아. 잊으려도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예! 자, 큰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걸 벗고 돌려야 돼. 자, 아, 노래 벗고 보세요. 무슨 벗고 배가 나와가지고. 아, 어지럽. 어지럽죠. 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